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시는 바처럼 10년 넘도록 주일날 주일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我想大家都知道我曾经在如意岛传福音教会有十年的时间在那里指挥 근데 여의도라는 교회라는 그런 아주 큰 교회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루이岛呢这么大的教会当中就是有一位牧师他特别关心以色列的事工 예,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알려졌지만 어쩌면 그 가운데 오늘 오시는 이 지금 시작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없었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시 이스라엘에서 무관심한 교회였다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평가받을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귀한 종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 가운데 특별히 미국에서 워싱턴 버지니아에서 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特别是在美国那么遥远的维吉尼亚州有一些牧者们他们对以色列的事工非常的关心然后也在如意岛传福音教会里面也有一位牧师对这个以色列的事工是非常的关心的 어제 저녁 아주 늦게 도착하신 昨天晚上非常晚才到台湾来 네, 우리 이성자 목사님. 리선지 목사. 여러분 크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 리선지 목사. 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신 见到你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我们一起来祷告. 하나님 아버지, 친애의 주 이렇게 귀한 시간, 在这样宝贵的时刻,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의 是我们聚集在这里,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我们一起来学习向以色列你的心意.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谢谢你是公义的主.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在这里恳求圣灵运行在无论说的还有听的人中间奉耶稣的名祷告 아멘. 예, 저는 버지니아에 있는 인터셜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 이성자입니다. 워싱턴 DC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我们教会呢离华盛顿非常的近. 그래서 그 정치 권에 민감한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所以我们教会的圣徒对政治非常有兴趣. 최근에 이제 네타냐후 국무총리가 다녀갔죠. 那最近呢，有纳塔雅胡来到美国去. 그리고 그때 인질 프리드 하스터지 그 석방된 인질과 그의 가족들도 많이 동행했습니다. 然后就是有一些就是的释放的这些人质呢. 대사관 바로 건너편에 그 워싱턴 최초의 기도의 집이 있어요. 在大使馆的对面有一个房子. 그 기도의 집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그 목적으로 세워진 기도의 집입니다. 那个房子呢就是专门要为以色列祷告的房子. 그래서 이스라엘에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只要以色列发生什么事我们就去那里祷告. 그래서 대사관에서 인질들 가족들이 왔을 때도 또 저희들을 불러서 거기서 기도하게 했고. 那大使呢还有人质到华盛顿的时候就邀请我们去那里祷告. 이번에 네타냐후와 함께 온 그 석방된 인질과 그의 가족들도 또 그곳에서 저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就纳坦雅胡带着这些被释放的人质来到华盛顿的时候，也邀请我们一起祷告.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그런 행사 때마다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就是在他们会招聚那些关心以色列的弟兄姐妹来到那里祷告. 그래서 이번에 그 네타냐후 국회 연설에서도 그 자매를 소개했는데 그 노아 자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진을 좀 찍었는데 보여줄 수 있나요? 所以纳坦雅胡在美国议会拜访美国议会的时候，有带一位姐妹来，请放这个照片好吧？我有跟她一起拍照的照片。
把那照片放出来，也一姐妹的哟，就是这位姐妹， 8개월 동안 포로로 있었습니다. 她被就是被当人只有八个月的时间。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깜깜한 그런 곳에 8개월을 있었다고 합니다. 她被关在黑暗的房间，一点光线都没有，关了八个月。 그러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그 마음의 고통을 막 나누었습니다. 也没办法上厕所，她把她的痛苦就分享给我听。 그 다음에 그 인질들 그 가족 중에 여기 상처 입은 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还有给我们看一下那人质的家属。 그 인질 자기 형이 인질로 잡혀가고 그 현장에 자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他的哥哥被抓去当人质了。 근데 그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너무나 희한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我们看一下他的照片哈，他的额头这边有很奇怪的疤痕。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10월 6일까지 자기는 깨끗한 얼굴이었대요. 他说10月6号以前他的脸非常干净。 10월 7일 이후부터 생겼대요. 10月7号之后就发生这样的疤痕。 너무나 충격과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가 저렇게 터져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就是因为他受了太大的压力还有冲击太大了，他的皮肤就突然间冒出这样的伤疤痕出来。 바로 같이 있던 형은 잡혀가고 자기는 막 뛰어갔고 어떻게 간신히 살아났다는데 그때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 때문에 저렇게 상처가 돼갖고 치유가 안 되고 저렇게 다니더라고요. 就是他的在他旁边的哥哥呢被抓走了，那他跟他哥哥一起逃跑的时候，他受到的冲击跟打击太大了，那之后皮肤就长这样长冒出来，就一直都没有消失。 뭐 여러분 소식 들으셨겠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 국회 연설을 할 때 밖에서는 어마어마한 반유대 시위,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있었죠. 其实你们也听到消息哈，就是纳坦雅胡在美国议会演讲的时候，美国就外面有很大的和许多的人在抗议反犹太啊。 지금 우리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其实我们现在住在正好是在那个历史上非常重要的时刻。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가? 이스라엘 반대편에 있는가? 我们要站在以色列这一边呢，还是站在反以色列的那一边呢？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양의 나라, 양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이런 때입니다. 就是如果你站在以色列这一边的话，上帝承认你是属就是羊的羊的国家。 이스라엘 반대편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圣经里面说，你如果站在以色列的反对的地方的话，你是得到上帝的震怒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0편 6편他说你要爱耶路撒冷，爱耶路撒冷的必要亨通。 대만에서도 반유대주의가 점점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其实我听说在台湾也有反犹太主义在增加了，增长。 여러분의 나라가 타이완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편에 서 있는 것은 너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其实我们台湾一定要注意是否站在以色列这一边。 오늘 우리가 왜 이스라엘 축복해야 되는가 이번 컨퍼런스 기간을 통해서 잘 깨닫고 타이완이 이때 확실하게 이스라엘 편에 서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我们透过这次的研习会，我们一定要很清楚我们为什么要站在以色列这一边，然后希望这样的氛围能够影响台湾。 오늘 저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 몇 가지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我今天要分享为什么我们要祝福以色列。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특별합니다. 예루살렘은非常特别的地方。 왜 성경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자주 언급할까요? 为什么以色列不圣经里面常常提到耶路撒冷？ 2565번 등장합니다. 以色列这个词呢，就是提到2665次。 예루살렘 시온 다 합하면 약 1000번 등장합니다. 就是耶路撒冷呢提到1000多次。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특별하게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所以我们一定要承认以色列耶路撒冷是上帝特别拣选的地方。 성경은 예루살렘의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합니다. 那圣经告诉我们耶路撒冷的王就是上帝啊。 창세기 14장 18절 기록하죠. 살렘 왕 멜기세데. 创世纪十八章
18章14章18节有提到撒冷王麦基西德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었다고 히브리서 7장에 말씀합니다. 希伯来书第十七章告诉我们说麦基西德就是神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无父无母无族谱 바로 하나님이 就是神 예루살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就是神就是耶路撒冷的第一个王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기 위하여 선택된 곳입니다. 还有耶路撒冷呢，上帝要永远做王的，上帝特别选的一个地方。 열왕기하 2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列王记下 27장 10节。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我要将我的名永远留在这里。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圣经告诉我们呢，上帝的眼目一直注目在耶路撒冷。 열왕기상 9장 3절도 역대상 23장 25절도 내가 내 마음과 내 눈길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列王记上 9장 3节 还有历代志上 23장 25节 说上帝说他的眼目是注目在耶路撒冷上。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然后上帝命令我们为耶路撒冷祷告。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항상 사단이 강력하게 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因为撒旦常常攻击耶路撒冷。 지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你看我们历史当中是不是耶路撒冷常常有争战有战争？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선택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因为在地球上，耶路撒冷是唯一上帝所拣选的一个地方。 예루살렘은 본래 예루샬라임이란 뜻이죠. 예루살렘呢，原来是叫耶路撒冷。 두 개의 예루살렘입니다. 是两个耶路撒冷。 하나는 땅의 예루살렘, 하나는 하늘의 예루살렘. 一个是在地上的耶路撒冷，一个天上的耶路撒冷。 근데 언젠가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가 됩니다. 有一天地上的耶路撒冷跟天上耶路撒冷会合而为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再来的时候，这事必会成就。 때문에 성경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所以耶稣也讲过，是耶路撒冷就是上帝的城。 마태복음 5장 35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은 왕의 城。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달리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在耶路撒冷复活。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습니다. 在耶路撒冷升天。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圣灵降临在耶路撒冷。 천년왕국의 통치 본부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千年王国的本部就在耶路撒冷。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창조 이래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上帝对耶路撒冷的心意从来没有改变。 지금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现在上帝对耶路撒冷的心意仍然一样。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永远都是一样的。 우리 시편 122편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시편 123편 3到22편 3到5节。 3절 4절은 땅의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3、4节都在讲耶路撒冷。 너가 잘 짜여진 성읍이다. 就是耶路撒冷，那是有上帝的宝座。 그런데 5절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 上帝把审判的宝座放在耶路撒冷。 즉 땅의 예루살렘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같이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就是地上的耶路撒冷，就如同天上的耶路撒冷一样，有上帝审判的宝座就设立在那里。 이 비밀을 인간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其实我们人呢不会去承认这样的奥秘。 사단은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知道这样的秘密。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나누고자 발악을 하는 거죠. 所以为什么撒旦就不停的去攻击以色列？ 저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10월 7일 그 바로 사건 이후에 팔레스타인 그 수뇌부에서 발표한 성명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요? 팔레스타인 리더가. 리더가. 네. 就是10月7号, 하마스这样攻击发生的隔天,我马上就听到, 就是巴勒斯坦领袖所那个公布的一个宣告。 두 국가 해법. 예루살렘을 분할하는 것 외에는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 他说，耶路撒冷不可能有和平。 결국 예루살렘을 나눠
막기 위한 사단의 계획 가운데 이 전쟁이 일어났음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就是那个时候我知道我明白原来是撒旦想要把耶路撒冷分裂。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읽을 때 또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예수님이 오실 그 예루살렘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所以当你读圣经的时候，读到耶路撒冷的时候，或者是你去访拜访耶路撒冷的时候，请你们心里又想，耶稣一定会在这里再来。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以西结书47章就是那个从圣殿所涌流出来的活水。 또 예루살렘에서 지진이 나서 동과 서로 나뉜다는 말씀. 还有耶路撒冷有大地震，然后它会分裂成东跟西两边。 이것이 지질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其实在地质学上已经证明过了。 바로 기드론 시내 밑에 어마어마한 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就是说基甸那个溪流的下面有非常大量的水。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지하수가 저장되었다가 지진이 나면 뿜어나와서 그 물이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하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된다는 것이죠. 就是说圣殿下面有那个溪水的水量是非常大的，科学家已经证明了，有极大的地震来的时候，那个水会裂开，然后往上冲，然后就从圣殿有非常大量的水会流出去。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읽으시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읽으십시오. 所以呢，以色列就是以色列，圣灵，圣经上的圣灵就是圣灵。 마크 트웨인이라는 불가지론자, 회유론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크 트웨인说过, 그 말을 쓴 게 1899년입니다. 1899년.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훨씬 전입니다. 在以色列独立之前，很久以前。 이집트, 바벨로니아, 페르시아가 일어났었고. 埃及、巴比伦还有波斯曾经被建立了。 지구에서 화려한 문명을 누리다 일장춘몽처럼 사라져갔다. 在地球上曾经享受过非常辉煌的文明，但是不见了，消失了。 그 후 그리스와 로마가 일어나 굉장한 광음을 내다가 사라져갔다. 那之后兴起了罗马帝国，但是它也一样灭亡了。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일어나 횃불을 높이 들기도 했다가 불길이 소진해 버렸다. 那曾经有很多的民族，他们高高举起火把，但是那些火也已经灭了。 그런데 유대인만은 이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보았지만 예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한다. 但是只有犹太人，他们见证了这么多帝国的兴旺还有灭亡，但是他们现在仍然都存在的。 그들은 쇠하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는다. 他们也不会变弱，也不消失。 그들의 공격적인 자세가 흔들리지도 않는다. 他们也不停止攻击。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全世界所有东西都会消失。 이 세상 모든 권력들이 지나간다. 所有的权力权势都会灭亡。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但是犹太人永远存留。 마크 트웨인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50년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크 트웨인在以色列人独立的50年以前他就已经写了这篇文章。 그의 결론은 유대인들은 매우 특별한 존재이다. 所以他的结论是犹太人非常的特别。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所以弟兄姐妹，请你们一定要承认以色列是上帝所拣选的民族。 이스라엘은 결국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以色列跟哈马斯的战争当中，他们必定会得胜。 지난 4차 중동 전쟁에 다 승리했습니다. 曾经四次的中东战争里面，他们都得胜了。 이스라엘의 이런 기이한 운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사실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所以以色列这么特别的命运呢，我们只能用上帝奇妙的计划来说明。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우리와 긴밀한 관련을 가진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我希望弟兄姐妹应该明白，以色列这样的以色列跟我们的生命是紧紧相连的。 왜냐하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방인들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因为当以色列恢复的时候，外邦人也会充满。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바울은 심각하게 고민하죠.
로마서 9장 1到 3节. 아니 예수님 믿고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他说信了耶稣以后外邦人得救了.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 어떻게 될 것인가? 那现在犹太人他们拒绝耶稣，那怎么办呢？ 그래서 바울은 너무 고민합니다. 保罗就非常的苦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알고자 구약 성경 공부를 합니다. 所以他就研究旧约. 그러다가 쓴 글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然后他得出来的结论，他就写下来就是罗马书九章。 그 깨달음이 바로 로마서의 유명한 감람나무 비유에 잘 있습니다. 就在罗马书十一章就橄榄树的比橄榄树枝子的比喻. 그래서 로마서 11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나리오를 잘 기록했죠. 就是在罗马书的上帝的那个剧本啊就在里面. 먼저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就是真橄榄树已经种在以色列.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就是上帝已经把真橄榄树种在以色列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上帝呼召亚伯拉罕建立了这样国家. 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었죠. 然后上帝跟亚伯拉罕说，透过你要建立很大的一个民族.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그地上万族必因你得福.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는 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上帝拣选亚伯拉罕，然后建立以色列这个国家，是要让全国万民都要，全万邦万民都要蒙福。 너무나 특별한 이스라엘의 부르심입니다. 这是非常特别的以色列的呼召。 근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이나 국가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如果是这些国家或是个人不接受这样的事实，就是事实的话，上帝必定会咒诅他们。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25장 8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요. 举例来说，以西结书25章8到11节。 모압과 세일이 뭐라고 말했냐면 뭐야? 세일. 예, 모압과 세일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 유다는 유다족 속 이방과 다름이 없다. 就是上帝对摩押说 세일이 어디지? 세일, 세일. 예. 세일이 어디야, 라고? 몰라. 上帝对摩押还有另外一个国家叫 세일. 그 요르단 밑에. 在约旦的下面. 자, 모압과 하여튼 그 모압이란 나라라고 했대요. 모압이 반정부조사 모야 这个国家 유다족 속하고 뭐 우리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那摩亚就说犹大跟我们有什么差别?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所以上帝说他要惩罚摩押 그들에게 이방 그들을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说把摩押归在外邦人的名下.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我们有没有想过呢? 뭐 이스라엘과 뭐 타이완이 무슨 큰 차이가 있나? 이스라엘과 타이완이 무슨 차이야? 이스라엘과 한국이 무슨 큰 차이가 있나? 이스라엘과 한국이 무슨 차이야? 많은 목사님들이 아 우리 이스라엘 선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很多人说我们去以色列宣教. 그 이스라엘도 그냥 국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선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很多牧师说我们也有去以色列宣教啊.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과 뭐 똑같다고 말해갖고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其实有在圣经里面说那些国家就说我们跟以色列没什么差别的那些国家呢全部都灭亡了. 지금 미국에서는 반유대주의가 장난이 아닙니다. 那在美国呢有许多那个反犹太主义在兴起. 제가 미국 대사관에서 또 이렇게 그 미국 대사관에서 직접 아니 이스라엘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불러갖고 이스라엘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就是我去美等一下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我去了在美国的以色列的大使馆里面就表明我们的立场. 그 이스라엘 대사관 주변에 가면서 저는 막 가슴이 막 무서워서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那我在以色列的大使面前呢，我的心脏就跳得很厉害。 사방의 벽에 이스라엘 저주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고요. 然后它的就是墙壁上都有以色列的那个海报。 친이스라엘 아니 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친 아랍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就是那个以色列的大使馆周遭有许多阿拉伯人巴勒斯坦人很多人带着麦克风用大声的抗议啊 그리고 한쪽에서 계속 크락션을 막 지릅니다. 然后另外一个呢一直在按那个喇叭，一直按喇叭。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은지 몰랐어요. 我没有想到在美国有这么多人恨以色列. 아,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当然并不是所有的人都这样.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其实上帝说他在观察美国怎么如何对待以色列. 대만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我相信上帝也正在观察台湾对以色列的态度是如何. 이스라엘에 관한 입장은 나라의 운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因为对以色列的态度如何，以后的国家的未来的命运会如何。 에스겔서 26장 2절 3절 보면요,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시계서 26장 2절 3절.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장推罗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와우 신났다. 예루살렘이 망했으니 내가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라고 말했습니다. 就是推罗这个国这个国家呢就是耶路撒冷哇耶路撒冷被灭亡了哇太棒了那他灭亡了我有我就发财了 하나님이 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第三节 상대说 特罗特罗你听着我一定会要对付你 그렇게 이스라엘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所以因为推罗他非常的开心，因为以色列灭亡，所以上帝说我要对付你。 점점 더 동성애가 왕성해지듯이. 就好像同性恋越来越多了。 점점 더 반유대주의가 기세를 부릴 것입니다. 同样反犹太主义也会兴旺起来。 점점 더 많은 교회들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就是越来越多的外邦的国家，他们会就是不承认这个以色列这个国家。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타이완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们现在聚集在台湾。 타이완이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확실하게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我真的希望台湾的立场非常的明确来支持以色列。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선택의 교리를 무시한다면, 如果我们忽略上帝已经拣选以色列这件事实的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했다가 이혼하시고, 그리고 다시 교회와 사장가 들었다는 것이 대체 시작 아닙니까? 就是现在的替代信仰，就是上帝跟以色列离婚了，然后上帝跟教会重新结婚了。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这是替代信仰。如果上帝是这样的上帝，我们怎么能够信任他呢？ 한번 선택하시고 한번 언약을 맺으신 그 민족을 끝까지 약속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믿을 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我们就是相信上帝跟以色列立了约，他的约是到永永远远这样的信实的神。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스부젠 목사 曾经 这样说. 1864년 6월 16일입니다. 1864년 6월 16일 说过. 이스라엘 회복되기 훨씬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在以色列复国之前很久以前说的. 에스겔서 37장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시계수 37장의 讲道. 본문이 묘사하는 말씀은 놀라운 환상이다. 这以西结书所记载的那个意象是非常让人惊讶的 한때 죽었지만 지금은 놀라운 군대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就是那些死去的那些骨头，它变成极大的军队了。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这个就是不是讲别的，就是讲以色列复国。 베드로의 부활이 아니고 유명한 선진들의 부활이 아니고 명백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他不是讲彼得的复活，或者是很有名的那些圣人的复活，他是讲的是以色列国家的复活。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해석하셨다. 上帝自己这样的解释。 11절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12절
이스라엘必定会复活. 이 비전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这一定要先套用在犹太人的身上.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부흥에 관해서 교회들이 살아날 것으로 해석했다. 但是许多神学家是这样解释的，他说教会会先复兴起来. 이렇게 무기력한 주회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무기력한 주회종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这么无能的神的仆人会重新起活起来吗? 이 게을러진 집사들이 다시 복음의 열정으로 타오를 수 있을까? 那些懒惰的执事们，他们会重新燃起那些对福音的热忱吗？ 이렇게 말라버린 성도들이 다시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 那些枯干的弟兄姐妹，他们又会重新圣灵充满吗？ 그러다 부흥이 일어났다. 然后就复兴了. 위트필드 웨슬리 등이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의 부활과 교회의 부흥을 연결했다. 曾经有一个 웨스트민스터 他是这样的解释这样的经文.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这并不是错误的.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但是以细节所看的，他看的意象并不是指这件事情.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활에 관한 예언이었다. 他看的是非常具体的、非常现实的，是关乎以色列复国的事情. 환상을 보던 에스겔에게 잃어버린 성도들이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는 것, 교회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동을 주지 않았다. 就是看到异象的以西结，他并不是说看见上帝启示他说，那些软弱的教会重新复过来，不是这个意思。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 있을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에 있을 정치적 회복과 영적인 회복과 연합에 대해서 계시하셨다. 上帝让以西结看到这样的意象，是指以色列的政治上的恢复、经济上的恢复，还有全国邻里的恢复。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所以读到这经文的弟兄姐妹呢，你们用这个这些经文，姐妹一定要为以色列祷告。 그래서 이 같은 이스라엘 회복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방 교회도 한 세 사람이 된 교회도 그렇게 회복했음을 믿고 설교할 수 있다. 就是看当你亲眼看见以色列的复国之后，这些的教会也要跟以色列人成为一个新的人，然后一起祷告。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신 하나님. 上帝就照着他的话要成全. 그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上帝必定也会这样的恢复我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도 해석한다는 것이죠. 应该要这样的解释圣经. 정말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은 2500년 후 정확하게 홀로코스트 때 일어났죠. 就是以西结所看的那个异象，2500年以后大屠杀的时候，그 홀로코스트 사진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请你放那个照片。 정말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사진요. 真的有一些枯干的骨头。 그런데 정확하게 정치적인 독립이 일어났습니다. 1948년 5월 14일 그 신문. 1948년 5월 14일. 这国家就重新复国了.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신문 기사입니다. 这是那天的，就以色列独立了的那一天的报纸.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해석해야지 그냥 편리하게 다 뭐든지 우리에게 교회에게만 해석을 하면은 성경에 맥센스가 안 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所以你读圣经的时候，你应该要这些这样的解释。如果是你就以自我中心的去解释圣经的话，有圣经里面有许多的地方你没办法，就是不合理，有许多地方是不合理的。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합니다. 所以就开始怀疑上帝是真的吗？ 성경의 권위를 의심합니다. 然后开始怀疑圣经的权威。 성경을 읽기 싫어합니다. 然后不喜欢读圣经。 그래서 형식적 냉랭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然后成为很冷冷的形式上的基督徒。 저는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를 본다면 성경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입니다. 就是我看见许多，当你的眼睛打开，开始了解以色列的时候，你读圣经的态度会改变，你读圣经恐惧就不见了。 이렇게 무섭도록 정확하게 말씀을 읽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因为上帝的话是真正是真实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所以我们就会带着一个敬畏的心要读看圣经上帝的应许.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就上帝种植以色列.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죠.
참 감람나무에 가진 이스라엘이 꺾여졌다고 말합니다. 나 바울로서 나真的 감람树上的 枝子的 이스라엘 다被砍断了.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진 것이죠. 因为他们不信耶稣所以才会被砍断. 그러나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지만 나는 종일 내 손을 벌렸다고 말씀합니다. 但是后来说虽然以色列人他们不顺服但是我把我的手还是伸出来.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니라 不是因为他们不顺服所以把它丢弃了.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고 말씀하세요. 就是上帝说我把我的手伸向那些不顺服的百姓.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所以我希望你们明白上帝对以色列的心意.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上帝从来没有放弃以色列. 지금도 두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现在上帝也伸出他的手.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할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就等以色列百姓回来. 이스라엘은 그렇게 꺾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暂时被砍断. 전 세계 흩어졌습니다. 分散在全世界. 그 이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더러 꺾여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圣经告诉我们他们为什么被砍断呢? 那是为了等外邦人的树填满以后. 너희가 이 신비를 알기 원하노라. 就是我们知道这样的一个奥秘.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가 우둔하게 되었다. 这个奥秘就是等外邦人的数满了，以色列重新会被接上来. 그래서 이방인 바울이 이제 깨달은 것들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所以我现在分享的是保罗.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꺾여졌습니다. 就以色列被砍断. 그리고 이방인이 그 자리에 접붙임 받았습니다. 那外邦的外邦人就接上来了.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因为犹太人的跌倒所以外邦人得救了.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那外邦人得到福音了. 과연 나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2000년 기간 他灭国这2000多年他们分散在各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아, 那当中这2000年当中 예수 기도의 福音 传遍全世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습니다. 外邦人的数就填满了. 그래서 먼 섬 타이완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然后已经都传到这么遥远的岛台湾上.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上帝应许说他要让以色列人回转. 꺾여진 참감나무 가진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那这些跌倒的以色列人他们要重新被接回来. 로마서 11장 이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第一节说难道上帝丢弃了以色列百姓吗？绝不是.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왜? 신학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대체 신학을 가르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就像就是圣经上说上帝说绝对没有丢弃以色列人，但是为什么我不知道那些神学家们在教那个代替代信仰。 누가 보면 21장 24절 루자福音.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만 이방인에게 짓밟혔다고 했습니다. 루자福音21장 24절 예수也说外邦人的数满了. 과연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했습니다. 예수一直说外邦人的数满了，耶路撒冷会恢复。 로마, 罗马的, 비잔틴, 拜占庭 帝国, 이집트의 맘루크 왕족, 埃及的 왕루크 왕族, 오스만 투르크족, 还有 영국, 우투만, 还有 英国, 영국 그다음에 1948년 독립했지만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에 점령이 되었습니다. 오토만 帝国之后呢, 英国就占领以色列. 그러다가 1967년 드디어 예루살렘이 온전히 이스라엘에 주어졌습니다. 1927년的时候 예루살렘 성전 重新建造起来. 결국 이방인에게 짓밟힘 받던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된 것입니다. 这些被外邦人所践踏的耶路撒冷要重新恢复. 이방인의 때가 찬 것입니다. 就外邦的时间已经满了. 이제는 이스라엘의 은혜를 주는 꺾여졌던 참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 받은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那现在这个时代就是以色列就真以色列人真的枝子要接回来. 로마서 11장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26节.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全以色列人都要得救。29节，上帝的恩典跟呼召是没有悔恨。이스라엘 지금 빠르게 접붙임 받고 있습니다. 就是以色列现在正在快速的被接回来。
우리가 그 역할을 접붙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我们一定要扮演这样的角色.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의 회복이 있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让以色列人得以连结，上帝会让万物都复苏. 이스라엘 회복은 큰 이방의 부흥으로 연결됩니다. 就是以色列因为外邦人的帮助，他们会重新 로마서 11장 12절. 로마서 11장 12절.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如果以色列的跌倒成为这世上的丰盛.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他们的失败成为外邦人的丰盛.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何况是他们的充满呢?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회복되면 이방에 더 큰 부흥이 옵니다. 所以以色列恢复的时候，外邦就会经历更大的复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那耶稣再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上帝的国就恢复. 예수님 재림에 두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耶稣再来有两个征兆. 먼저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까지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第一个福音会传遍全世界. 그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9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환영하는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是以色列就是迎接耶稣为新郎.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구원받지 못 모습을 보고 큰 고민으로 시작했던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고민했는데. 드디어 로마서 11장 마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찬양으로 마칩니다. 就是罗马书第九章，第九章的时候，那个保罗呢，他非常的苦恼，为什么以色列人不接受耶稣？但是到罗马书第十一章的时候，他就成为一个很大的赞美。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我说，上帝的智慧跟知识的丰盛是多么的奥秘啊！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他的判断没有人能够了解。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므로다. 没有人能够知道. 만물이 죄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在主里面 죄에게로 돌아갑니다. 回到主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所以上帝所拣选的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然后救赎外邦人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恢复以色列 만물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끝나는 것입니다. 所以上帝的计划完成了.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 하나님의 경륜에 역행하는 사단의 음모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所以我们知道哈马斯战争就是从魔鬼所来的一个拦阻啊. 이스라엘 회복돼서 만물을 회복하고자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하고 반대되는 것이 지금 친 아랍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일으키고 있는 이 모든 전쟁들입니다. 就是与上帝的计划正面冲突，这些周遭的国家他们兴起战争，是与以色列要正面冲突，拦阻上帝的计划。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就是哈马斯 이란 이라크 这些就是的一个 이스라엘의 파괴입니다. 他们是以色列的那个仇敌. 느타냐후가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타냐후这样说. Your fight is our fight. Your fight is our fight. Your victory is our fight. Our victory. Your victory is our victory. 예.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운명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所以他讲的就是美国跟以色列的共同命运体. 이스라엘과 기독교인의 운명이 공동 운명입니다. 所以以色列跟基督徒他们的生命是连接在一起的.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 대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因为我们的仇敌是同一个. Israel's fight is our fight. 以色列的 fight 就是我们的 Israel's victory is our victory. Israel's victory is our victory. Amen. Amen. 때를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所以我希望你们苏醒起来，能够分辨时代。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차고 现在呢外邦人的数满 이스라엘 다시 덮어침 받는 시기입니다. 以色列被接回来的时候 시편 102편 13절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궁휼히 여기시나니 시편 102편 13편 上帝说要让西安重新起来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现在就是上帝要施恩的时候 정한 기한도 모에드 마지막 정한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就是在最后的这个时代 이스라엘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就是禧年 때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所以请你们要知道这个时候。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궁휼히 여기신 때부터 한 마지막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就是上帝怜悯着这个时代。
정한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就是这个时代已经到了 근데 그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所以现在已经开始了 예수님은 매우 빨리 오실 것입니다예수一定会来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처럼 시세를 알고 마땅히 해낼 바를 아는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就是历代志上十二章三十二节，我们一定要现在知道这样的时代。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면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如果你不知道上帝的时代，你不可能成为优秀的领袖。 타이완의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때를 알고 타이완을 축복하기 원한다면 확실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我希望台湾的每一个领袖都知道这个时代这个时候来带领台湾的弟兄姐妹。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축복해야 됩니다. 所以我们一定要祝福以色列。 다음으로 이스라엘 회복될 때 열방의 대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됩니다. 因为当以色列恢复的时候，列邦就会复兴。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그리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我们一定要知道上帝对以色列的心意.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로 말씀하셨어요. 有一个牧师这样说.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어버렸습니다. 有一个妈妈她失去了她的孩子. 그 잃어버린 아이 때문에 늘 울며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她为了那个失去的孩子每天哭，她没办法睡觉. 아기가 돌아오기만을 가슴 찢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她每天撕心裂肺的期待她的孩子回来. 근데 어느 날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납니다. 那有一天有人敲门. 나가보니 어떤 사람이 그 꿈에도 그리던 아기를 돌려줍니다. 然后她出去一看，有人把她的孩子抱回来，送给她. 당시 찾고 있던 아기를 돌려드립니다. 就把他每天想的这个孩子抱回来. 이때 그 어머니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你能够想象那母亲的喜悦吗? 그 어머니는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을 것입니다. 我想那母亲太开心了，她把所有的东西都要送给那个人. 너무나 사랑했던 하나님의 첫사랑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기도 덕분에 돌아올 때. 就是当以色列人因为外邦人他们回到上帝的面前的时候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그 이방인들에게 모든 은사와 기름부음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就上帝太开心了，他一定会把所有的恩赐、所有的恩典、所有的福分给送给这个外邦人。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所以当以色列恢复的时候，上帝应许复兴来到。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 말씀. 요엘서 约珥书 2章23到32节 그 말씀은 마지막 때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부흥의 약속입니다. 这里面的是上帝的应许，在末后的时代，上帝要复兴他的百姓。 근데 그 문맥을 쭉 읽어보면요, 앞에는 이스라엘 회복이 나와 있습니다. 就是我们好好的去读那经文的文脉的话，我们可以看见前面是说以色列的复兴。 그러나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然后接下来他说他要把他的灵浇灌给万民。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실제상의 이스라엘의 회복之后, 성령의 은典 충만在 전 세계. 1897년 처음으로 시오니즘이 시작이 됐죠. 1897년 시안의 부흥开始在 전 세계에. 그러나서 4년을 1901년 4년 이후 캔사스 베델 성경학교에서 1901년的时候 在 캔사스 이거 성경 학교里面 20세기 최초의 방언이 터집니다. 20世纪的第一个第一次的方言就在那里发生. 근데 이것이 이제 웨일즈 부흥, 아주사 부흥, 평양 대부흥으로 줄줄이 연결이 되죠. 그리고 1904년의 웨일즈 부흥, 그리고 1906년의 아수사의 부흥, 就一直接下去了. 근데 아까 얘기했던 미국 대사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워싱턴 DC 최초의 기도의 집의 유래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就是在那个美国，뭐더라？ 白宫的对面有一个祷告的一个房子，他的那个故事啊，我听了以后，我吓一跳。하신 분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在那边祷告的人呢，他告诉我这个成立这个故事给我听。 그 기도의 집을 누가 처음에 시작을 했느냐면 찰스 파람의 딸입니다. 손녀 딸입니다. 찰스 파람. 찰스 파람. 찰스 파람이 뭐냐면 1901년 그 베델 성경학교의 교장으로. 아주사 부흥의 그 근원이 되는 최초의 부흥을 일으킨 부흥 오순절 부흥의 아버지입니다. 오순절의 아버지 Father of the Pentecostal Revival Charles Parham. 好，这个呢就是白宫前面的那个祷告屋子是怎么成立的？那祷告屋子是成立是 Charles Parham 的女儿所成立这个祷告屋子。那 Charles Parham 是阿苏萨大复兴的一个非常重要的一个人物之一。 他是复兴之父啊。 찰스 파람이 얼마나 시오니즘,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
직접 찰스 파람이 1905년, 4년, 6년 쓸 때 쓴 제가 글을 읽고 너무 놀랐어요. 나 찰스 파람은 他非常的爱那个以色列，他做了那个锡安运动，他兴起了锡安运动，他写了许多的书。那我读了那些书以后，그 사람은 受到很大的感动。 주기적으로 황폐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찰스 파람은 황폐한 예루살렘을 주기적으로 방문했어요. 他呢，他会定期的去访问耶路撒冷。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지금 예루살렘이 변화될 그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듯이 설교하고 기도했습니다. 然后他就去了耶路撒冷回来以后呢他就把看到的所有的就告诉这些弟兄姐妹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적인 아픔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然后他告诉弟兄姐妹说他到了耶路撒冷去他可以感受到非常大的用言语无法表达的那样的痛苦在他里面 예루살렘을 바라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느껴진다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며 기록했습니다. 所以他讲到他有写书把它记录下来他说他能够感受到当上帝 看待耶路撒冷的心是多么的疼痛啊！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토에 모일 것이다. 然后他说，以色列百姓一定会重新聚集在这里。 예루살렘은 중동의 중심이 될 것이다. 耶路撒冷会成为中东的中心。 이스라엘은 중동에 큰 영향력을 끼친 나라로 일어날 것이다. 以色列会成为影响中东的个国家。 이런 내용들을 그때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他那个时候呢已经写了这些句子哈，写了。 이스라엘만 다녀오면은 어마어마한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然后他插在那里，以色列呢，他就搭了帐篷，然后就呼召以色列人来，我们一起来为以色列祷告。他曾经这样。 바로 오순절 부흥, 지금 펜타코스톨 리바이벌, 아까 여의도 순봉계 뭐 이런 펜타코스톨 리바이벌의 아버지라 불리는 찰스 파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인물이었어요. 就是 찰스 파람, 他是五旬节之父，然后他兴起这个펜타코스，就是还有鲁伊岛的。 这个鲁伊岛教会的大复兴的这个起头的人，他是这么的爱。对，그의 손녀딸이 LA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다가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我曾经到洛杉矶。 예, 그 찰스 파람의 손녀딸이 워싱턴을 방문했어요. 그 손녀딸이 왔어요. 워싱턴을 방문했어요. 就是 찰스 파람의 손녀. 孙女哈来到华盛顿来拜访我。 그 이스라엘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然后我们去那个以色列大使馆。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할까요? 我们就是我说我要怎么样啊？ 이때 이스라엘 대사가 바로 건너편 있는 집을 하나 가리키면서 이 집을 사고 거기서 우리 이스라엘 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就是这个查斯卡特的那个孙女，她去拜访华盛顿的以色列大使馆的时候，她就说我要怎么帮助你帮助以色列呢？那以色列大使呢就要求他们，就是买了这个以色列这个大使馆对面的房子，说请你们在这房子里为我们以色列祷告。 그래서 돌아와서 모금을 해서 그 집을 사고 거기에서 워싱턴 최초의 기도의 집을 시작하게 됐고 목적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입니다. 然后他的目的就是为以色列祝福。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미국을 붙잡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我相信因为在美国还有很多的弟兄姐妹为以色列祝福，所以上帝就保守以色列。 오순절의 부흥 같이 나중에 Third Wave Movement도 그 조용기 목사님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난 제3회 성령의 부흥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된 이후에 온 것입니다. 所以这全世界的大复兴，还有鲁伊岛教会的大复兴，펜타코스트大复兴，都是在以色列复国之后发生的。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과 관계가 있습니다. 所以以色列的复国跟复兴是有关系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이 헌신할 때 반드시 타이완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所以我相信弟兄姐妹，你们为以色列的复兴祷告的时候，台湾也一定会经历极大的复兴。 다음으로 네 번째 이스라엘 회복될 때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然后第四呢，当以色列恢复的时候，会有秋收的祝福。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所以上帝一定会复兴这些灵魂。 우리 모슬렘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我们有听到回教徒。네 번째 지금 이스라엘 회복될 때 대추수의 역사. 四号哈，回教徒的跟以色列的关系。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였습니다. 야곱과 이서의 관계. 그래서 자꾸 야곱이 예물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죠. 就是说雅各为了跟以扫和好，以扫和好，所以雅各就送了一些礼物，先派礼物去了。 근데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但是他们没有和好。 결정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但是最终是因为雅各跟上帝就摔跤，让雅各遇见耶稣之后，他才能够跟以扫和好。 야곱이 홀로 남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雅各呢，他自己留着，然后他跟有一个人就一直整个晚上都在摔跤。 성경에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분은 성육신전의 예수님입니다. 아, 那位就是耶稣. 그렇게 해서 야곱이 예수님부터 축복을 받고 나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했습니다. 就是雅各受到耶稣的祝福之后，他才跟以扫和好了。 지금 이스라엘은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好像以扫啊，以色列好像就是自己留在那里。 하마스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글로벌 왕따가 되었습니다. 就是哈马斯战争之后呢，以色列啊，好像是成为全世界的一个孤儿一样，被霸，好像自己很。 홀로 남은 야곱이 씨름하듯 외로워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就是很孤单呐，哈，所以就像自己留在，就是很孤单的那个雅各自己留下来，然后他遇见神，跟神摔跤一样。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기 전에 야곱은 아버지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我们要为以色列祷告。 야곱이 메시아를 만나고 이스라엘 아랍과 메시아 안에서 화해해야 야곱은见到弥赛亚之后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遇见耶稣之后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耶稣再来之后上帝的国就会临到我们中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외로움을 통과하는 이때 우리가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我们看以色列经历这样的痛苦，我们非常疼心疼。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이때 이스라엘이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 예수님 만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所以我们应该要这样祷告。现在雅各就如同自己一个人的那个雅各，他遇见上帝跟上帝摔跤以后，跟以扫和好一样，让以色列能够遇见神，然后跟哈马斯他们就 이렇게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就是当以色列在灵里在肉体上复兴的时候，耶稣就会再来了。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증거됩니다. 就是当以色列恢复的时候，就能够证明上帝的信实。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많은 약속이 있지요.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第六，上帝有应许。 어떤 사람 뭐 700개가 있다고도 합니다. 有人说有700个应许。 근데 직접적으로 약 35가지 정도, 35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大概我们可以分35个对以色列的应许。 놀랍게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上帝真的是实行他的应许。 성경은 그 유대인들이 먼 곳 신임 땅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上帝说与以色列人从很遥远的地方归回。 신임이 중국 땅이라고 그러죠? 从秦来，秦就是中国哈。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요. 중국 유대인들이 많이 있대요. 其实我听，到以色列我们可以看见从中国来的犹太人很多。 대만에도 유대인들 많이 있나요? 台湾有很多犹太人吗？ 대만에 유대인 없어요? 모르겠어요. 예, 중국에는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听说台湾，就是中国有很多犹太人。 예,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请你们努力，让他们赶快回到以色列去。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이시제수 39장 25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为了上帝的圣名 열심을 내어 上帝就会热心。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알리야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就是上帝应许那全世界各地的犹太人回来。 때문에 알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일입니다. 所以알리야就是为了上帝圣洁的名。 알리야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일입니다. 알리야就代表上帝的热心。 하나님은 알리야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上帝喜悦阿利亚。 저희 교회도 이스라엘의 에티오피아 유대인 300명을 알리야를 시켰는데요. 我们教会也帮助在伊索比亚的犹太人。 그때 우리가 5가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回 이스라엘, 我们就是抓住上帝的应许祷告。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거 한 가지 백배 축복을 받겠다는 약속을 아직 우리가 기다리는 중입니다. 然后呢，这个上帝的应，我们现在等待，我们就是做帮助于亚利亚了嘛，我们就在等待上帝百倍的祝福我们。 근데 놀라운 일은요, 저희 교회 성전 그 성전에다 지금 옆에다 또 하는 성전 중축을 10년 전부터 우리가 시도했습니다. 我们其实我们十年以前已经开始想要把圣殿隔壁买下来。 미국은 법이 까다롭습니다. 教会的隔壁买下来。 10년 동안 펄밋이 허가가 안 나왔어요. 那但是美国的法律很奇怪，这十年当中，那个美国政府一直不允许。 그러니까 시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所以我们没办法把它买下来。 근데 알리아를 시키고 나서, 但是我们做了艾利亚之后， 바로 그 다음부터 막 진행이 팍팍팍팍 돼서 지금 펄밋도 나오고 막 진행돼서 내년 4월에 완공입니다. 就是帮助以色列人归国之后做阿利亚之后呢，就是那个法案，就是有允许了，美国政府啊，他就给我们发了许可，让我们在隔壁建殿。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알리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我觉得就是因为我们教会做了亚利亚，然后上帝就应许蒙赐福给我们。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为了上帝的圣洁， 하나님이 열심 내는 이 일을 위해서, 为了上帝所热心的这件事， 台湾이 더 알리아에 적극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我希望台湾的弟兄姐妹也是非常火热的去支持这个阿利亚这个行动。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요, 두 가지 단계였죠. 이스라엘 회복了요. 에스겔 37장 보면 먼저 뼈들이 막 이렇게 상합됐습니다. 37장呢那些骨头连接起来， 육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然后长了肉，근데 생기가 없었어요. 可是没有生气。 지금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现在呢，以色列是肉体上是恢复了。 근데 아직 영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37장 9절 보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37장 9절에서 人子啊, 你要吹口气。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就让生气进到这些骨头里面。 태어나니까 막 들어가서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살아났습니다. 那说了这之后呢，就是这个这些那个人呐就活起来了。 열방들이 또 기도하는 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所以请列邦就要这样祷告。 생기야 이스라엘에 들어가라. 让生气进到以色列里面。 생기야 그 땅에 들어가라. 让圣灵运行在以色列当中。 성령의 바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라. 从圣灵运行在以色列人中间。 성령의 생기가 이스라엘에 들어가라. 从圣灵的生气进到以色列人里面。 从圣灵运行在以色列里面。 우리가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我们要这样的祷告。 그리하여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된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我们要尽力的为以色列能够灵肉都要祷告。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이방인 교회 몫이 있습니다. 所以以色列的恢复有外邦教会的份。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잖아요. 因为我们欠以色列人的福音的债。 성경 유대인들이 썼습니다. 圣经是犹太人写的。 초대 교회 다 사도들 유대인들입니다. 初代教会的使徒都犹太人。 예수님의 열두 사도 다 순교하면서 연수도 순교하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물러 주었습니다. 예수의 12개 사도 전부 다 순교했어요. 무엇보다도 메시아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他把福音传给我们，耶稣也是犹太人。 유대인에게서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배우고 다 배웠습니다. 我们跟犹太人学习上帝的话语，学习了许多的东西。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습니다. 所以我们在灵里面是欠以色列人的债。 또 실제적으로 우리 이방인들은 죄의 빚을 이방인들에게, 아, 유대인들에게 지고 있습니다. 而且我们有那个债。 아브라함 이후 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就是亚伯拉罕之后呢，外邦人一直在欺负犹太人。 지난 4,500년간 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혔어요. 就是这4,500年当中，外邦人一直欺压犹太人。 지금도 하마스, 헤즈볼라, 뭐 다 이란. 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야곱도 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열방이 증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배연치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一样. 성 어거스틴, 저스틴, 터틀리안 다 초대 교부들은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백성들이고 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성 어거스틴, 성 요스틴 전부都是这样教导教会啊.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교회들에 대해서도 큰 미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 4,500년간 그들 안에 쌓여진 이 모든 거절과 아픔과 분노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참아주고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我们要接纳他们，他们才会接受福音。 이스라엘 회복의 결정적 역할인 이방인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所以在圣，这是属圣经的事实。 룻기서 메시지가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在路德记也这样教导我们。 룻의 두 가지 두 며느리가 나옵니다. 就是有两个媳妇。 오르바와 룻. 오르바는 결국 나오미에게서 틈을 돌렸습니다. 저 나오미 叫 루더 回去. 룻은 끝까지 나오미 편에 있었습니다. 루더는 一直跟着 나오미. 이 땅에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所以这地上有两种教会. 이스라엘 틈을 돌리고 외면하는 교회와 就是背弃以色列的教会.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잡고자 하는 교회. 就是爱以色列到底的教会. 결국 유럽 교회는 오르바 교회처럼 결국 이스라엘의 틈을 돌렸습니다. 欧洲的教会就像厄尔巴他们是背弃犹太人。 유럽에 일어난 모든 부흥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은 또 다른 미전도 국가가 된 것이죠. 那欧洲呢曾经是复兴的但是现在是非常的败就是 교회가 유대인을 축복하지 않으면 如果是教会不祝福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부흥이 일어나도 虽然曾经经历大的复兴,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산 증거가 유럽 교회입니다. 但是上帝不会祝福他的教会就是在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유럽에 있었습니까? 欧洲教会就是这样. 얼마나 큰 복음의 역사가 유럽에 있었습니까? 所以你看欧洲是不是曾经非常复兴啊? 그러나 어마어마한 유대인 학살이 유럽에 있었습니다. 但是犹太人的大屠杀也发生在欧洲里. 우리가 열심히 타이완에 복음을 전하지만 我们在台湾传福音. 타이완이 이스라엘을 등을 돌린다면 如果台湾呢背弃以色列的话. 그래서 오르바 교회가 된다면 如果不关心以色列的话. 하나님은 타이완을 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를 하는 것입니다. 所以上帝无法祝福台湾，所以我们为什么开研习会这样的研习会在这里. 그렇지만 룻은 모든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但是路德呢，他忍受所有的批评. 젊음도 결혼도 희생하며 오직 유대인 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하여 유대 땅으로 들어가 원유맨 한 세 사람을 이루었습니다. 所以他就忍受许多的苦难与批评，他就跟紧紧跟着他的婆婆拿俄米. 결국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죠. 然后去了回到伯利恒. 즉 나오미를 사랑하는 룻이 보아스의 사랑을 받아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然后就是他爱 爱拿俄米的路德，且后来呢，他就蒙了波阿斯的爱。 교회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他们就结婚了。耶稣님이 사랑하십니다. 所以教会如果爱以色列的话，耶稣也会爱教会。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들은 如果真正的爱耶稣的教会呢，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所以我看到许多教会呢，上帝真的爱他们。 결국 나오미를 위해 희생하려 했던 룻은 얼마나 자신이 회복이 되었습니까? 所以你看一下路德，他是蒙大多大的福啊！ 놀랍게 회복이 되었죠. 蒙了很大的福。 그런데 나오미도 회복이 되었어요. 所以拿俄米也是蒙福了。 그래서 나오미의 대를 이어 아들이 생겨납니다. 所以就接续拿俄米那一代有儿子。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위하여 아들을 낳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所以说路德是为拿俄米生了一个儿子。 우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할 때 当我们爱耶稣的时候,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아이를 낳아주는 하나님의 자궁이 됩니다. 就是代替以色列生孩子，就流产业在我们身上。 나오미는 죽은 여인이었어요. 나오미死了。 남편도 죽었고 나오미的先生死了。 아들도 죽었고 他儿子也死了。 소망이 없었습니다. 他是没有盼望的。
그런데 룻을 통하여 소생됩니다. 但是透过路德他复活了。즉 하나님에서 끊어졌던 이스라엘이 所以在上帝就是跟上帝背弃上帝的以色列 룻과 같은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就好像路德的外邦教会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就上帝的旨意就是让他们重新活过来。 우리 모두 룻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所以我祝福你们都成为路德一样的教会。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